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.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,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. 마리아의 인사말에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를 드높입니다. 마리아는 이에 답하며 마니피카스를 말합니다.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.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는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도 축하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습니다. 두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여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.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기에 깊은 공감과 연민이 그들 사이에 흐릅니다. 세상에 내편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. 이두 분은 성공했습니다.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있습니다. 그 기쁨이 성모성으로 마니피카스로 터져나왔습니다.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.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를 온전히 받아줄 한 분이 계십니다. 세상 천지에 내편한 명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편입니다. 항상 내 편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당신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.